바람 각도랑 앵글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한다고? 개봉해 보겠습니다. 와이파이 연결해서 뭐 하는 건데? 이거? 처음 이거 어떻게 키워 가이드 이거 대박이다. 이 앵글 각도를 조정할 수 있다. 각도. 근데 그게 수기로 원래 다 되잖아. 상하 좌우가. 근데 우리는 샤오미는 없잖아 그게. 좌우는 되는데. 좌우는 되는데 이 앵글 들어진 각도 있잖아. 이게 지금 180도 되는 각도. 30도, 60도, 90도 있다고. 아 진짜? 그 콕을 좁게 할 수 있다고? 그리고 이게 지금 1단이거든? 1단 안에 미세 바람 세기가 100가지 정도 된다. 100가지 정도. 아 진짜? 근데 그렇게는 안 할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애기 있는 집에서는 미세 풍이 있어야 되는데. 그래서 그게 좋다 하더라고. 그리고 소음이 거의 없대 이게 1단계를 했으면. 유일이 안 돼. 여기 안 되잖아 지금. 이게 훔쳐놔야 돼. 지금 계속 켜져 있어야 되는데. 연결을 해. 이걸 또 제어를 하지. 제어할 게 뭐가 있다? 이건 뭐예요? 온리 이렇게 한 방향만 되는 거야? 좋아. 한 방향만 이걸로는? 응. 됐지 뭐. 아니야. 그러니까 연결해 주셔야지. 내가 이제 할 거야. 와. 얘 샤오미 진짜 대박이다. 왜? 어떤데? 이게 스탠이 안 보이잖아. 여기에 누르면 이게 무선이라는 게 엄청 큰 장점이래. 어디 가나 그냥 코드 없이 쓰니까. 이게 언제 얼마까지 해? 그런데 충전 어떻게 하는지 나왔어? 잭이야, 이쪽에 내는 거야. 아, 잭으로? 기울이거나 넘어지면 꺼진대? 우와! 삐 소리 났네. 바람 각도랑 앵글을 스마트폰으로 조절한다고? 진짜? 괜찮아요. 그러면은 다시 5초를 눌러. 동시에 삐삐삐 소리 날 때까지. 한 번만 더 기다려. 그 다음에 체크하고 뒤로 넘어가. 근데 오빠가 이걸로 하자. 이걸로 하면 세겠다. 왜? 다음 눌렀지. 그 다음에 그거를 잡고 5G 아닌 걸로 잡고 다음 하면 와이파이 잡았다고 하잖아. 5G 아닌 걸로 잡았다니까 진짜 내가. 와이파이 들어가. 기다려. 왜 이걸 잡냐 6.0으로? 아니 다시 해. 다시 나왔잖아. 나왔어. 그거 잡아. 다시 들어가 1.0으로. 이거 하면 바로 돼. 포인트는 이거를 연결하기 전에 한번 5초간 동시에 껐다 켜야 되고 5G로 저희는 아마 안 잡았을 10번 했다고. 10번 했다고. 근데 왜 안 돼? 나 바로 한 번 됐는데. 아, 나 아침에 사겠다. 집에 지금 막 3초짜리. 이렇게 연결되면 밖에서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거야. 그러면 이제 미세먼지 많은 날 우리 밖에 있을 때 미리 켤 수 있는 거지. 이거 그냥 잠깐만. 그 오빠 중간에 와이파이 바뀌었지. 그렇게 하면 안 돼.
차라리 이걸 지워. 2904를 한번 연결했던 기록을 안 쓰니까. 지울까? 어, 그거 두 번째 있잖아. 네트워크 지우기 있잖아. 네트워크 지우기 있잖아. 다시 리홈을 껐다 켜.